Nice game to you.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12강 비주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니어 스텔스와 VTG 라온의 경기 현재 1대0으로 지니어 스텔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어색한 미소를 띄고 계신 이유는 이렇게 다 같이 기가바이트 주먹을 내미는 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면서 다들 하셨는데 카메라를 안 넘겨줬어요. 아. 네. 뒤에서 트롤이 시켰는데 네 시켜놓고 네. 그러니까 장난한 것도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신 사과 말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망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한번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재밌는 거는 또 프로 시청자 한 분께서는 노트북을 현장에 공세우셔가지고 네. 노트북으로 채팅창을 또 보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 어쩔 수 없는 실시간으로 네 네 그게 또 깨알같은 재미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깨알같은 재미가 있는 게 우리 또 PD진에서 고자질을 방금 카메라 트롤링한 게 새로 온 PD 분이라고. 아, 네. 여자 PD 분이라고. 고자질도 하고 재밌네요. 네, 네. 어차피 PD는 다 같은 PD니까요. 그렇죠. 네. 공동 책임이죠. 연대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지니어 스텔스는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경기만 더 이기게 되면 비조 진출전에서 제닉스 스톰과 맞붙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연 VTG 라운이 이대로 무너지게 될지 지금 이 경기 픽변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크, 쉔, 카서스, 신지드. 지네어는 뭐 딱히 벤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전파에서도 네네. 이제 자크를 카운터치는 볼리비아 뽑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서 자크를 그냥 벤해버리네요. 자, 앨리스 열어줄 것 같고요. 혹은 앨리스 주고 투패 가져오는 게 지네어 입장에서는 브리치 그쵸, 열죠. 쓰레쉬도 엘리스는 지금 이거 함정 카드입니다. 근데 이거 쓰레쉬도 좀 살아있죠? 중요하고요. 엘리스 주고 쓰레쉬 투패. 왜냐면 양팀 서포터들이 모두 쓰레쉬를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네. 그 투패는 너프 때문이니까 섣불리 선수들이 가져가지는 않네요. 훈 선수가 그래도 역시나 뭐 훈 선수하면 파랑이 좋겠군. 그렇죠. 바위? 반짝이는 황금색. 아 그럼요. 자르반. 네. 자 일단 상대 미드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도인지 네. 자르반과 쓰레쉬를 가져갔습니다. 상대가 뭐 엑토시 선수의 공격적인 정글러 플러스 훈 선수도 워낙 활동적으로 로밍 유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는 네. 라온 입장에서도 코고모 같은 좀 수비적인 후반 제한형 미드라이너를 뽑는 데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솔라토코 선수의 플레이 챔피언들을 보면은 다 그런 챔피언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로밍에 대비할 수 있는 챔피언들 픽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소나. 지금 나미가 남았는데 소나를 일단 가져가요. 소나와 람머스. 근데 람머스가 선픽으로 가져오긴 애매한 게 그 솔로 라이너들의 성향을 보고 골라야 되거든요. 지금 솔로 라이너가 하나도 안 보인 상태에서 람머스를 골랐어요. 람머스가 나왔다는 건 자동적으로 앨리스한테 라인을 선다는 네.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람머스를 픽을 하더라도 굳이 이번 턴에 뽑았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원딜을 그렇죠. 저렇게까지 숨겨야 할 이유가 뭘지 다음 픽들을 봐야지 VTG 라운의 의중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옵니까? 지금 앨리스 탑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뭐 안 고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하지만 다이애나 뭐 미드일 수도 있겠고요. 네, 훈 선수가 또 다이애나 잘하죠. 자, 선택. 케이틀린 다이애나. 일단은 랭가가 지금 픽되기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람머스 등에 좀 네. 그렇죠. 네, 좀 취약하죠. 자, 그리고 이즈리얼을 다이애나와 함께 뽑아 듭니다. 네.
여기서 네 오리아나 이렇게 되면은 원딜 캐리력이 필수인데 원딜 최강 세영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베인보다 좀 그레이브즈를 선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일단 코르키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네, 그렇죠. 베인. 그래도 베인.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트위치? 베인 아니면 트위치 쪽이 답이죠. 네. 캐리를 원딜 캐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지릴에게 좋은 챔피언이 베인과 그 트위치죠. 자, 일단 베인 오리아나 람머스 소나 앨리스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구도가 되면은 지네어 스텔스에서는 탑 다이애나 그리고 훈 선수가 미드 이즈. 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충분히 있어요. 이즈리얼을 먼저 뽑았다고 해서 반드시 원딜을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특히 또 홍선수가 미드 이즈 많이 보여줬죠. 좋아하죠 굉장히. 네. 파란색이니까요. 특패. 오! 특패. 끝까지 보고 오리아나구나. 드디어 특패가 나옵니다. 네. 이러면은 그 람머스가 탑으로 가나요? 갈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라면 드림 마스터라면 드림 마스터라면 네. 근데 이게 사이즈가 다이애나한테 좀 잘 안 나오거든요. 그쵸. 절대 비효율적인데 왠지 모르게 드림 마스터라면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저게 실드 때문에 폭딜이 안 들어가니까 람머스가 실드 뚜껑 뒤다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과연 탑 람머스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스왑을 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네어는 라인까지도 모두 공개가 된 상황이겠죠. 어느 정도는 네 이대로 갑니까? 거의 탑 암호무 수준의 탑 무호보다 더 극적이죠. 네 훨씬 극단적인데 지금 그냥 가나요? 가는데요? 갑니다. 이번 경기 지면 탈락인데요. 드림마스터 탑 람머스예요. 와 피그로 들이붙이고 있어요 지금. 갑니다 람머스로. 볼까요? 룬 세팅 한번 볼까요? 물리 피해 8.5에 성장 마저와 고정 마저를 섞은 네 마저 극 마저 룬 특성은 921. 야 탑 람머스 처음 보는데요 저는 공식 경기에선. AD 쪽 방관 쪽이고요. 네. 저게 솔렌스 가끔 보이긴 보이는데 족족 망하거든요. 네. 자 트레이스 선수의 다이애나입니다. 공소 주문력. 네. 탑 다이애나 많이 가는 세팅. 21구. 21구. 역시나 공속 쪽이죠. 자 그리고 설날떡 선수의 오리아나입니다. 방관에 마관 섞어지고 고정 주문력이고. 쌍관의 치명타 하나에 고정 주문력. 치명타 저 약간 그 한 번 터지면은 짜릿한 맛에 또 쓰게 되죠. 아 그렇죠. 네 빼기가 어렵죠. 네, 네. 특성은 21연구. 자 그리고 훈 선수 정화 들었습니다. 정화를 왜 들었냐면 람머스 갱당할까봐 정화 들었는데 탑이에요. 람머스 탑을 했어요. 바람이 좋겠군. 물론 로밍으로 왔을 때는 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는 있겠죠. 한타 때도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아, 특성 페이지 뭐 훈단 멋있어요. 아, 이 선수 즐기고 있어요. 네, 자신감이. 네. 아, 팬 진짜 많거든요. 그럼요. 재밌어요, 그 말해보면은. 굉장히 착합니다. 네. 그리고. 인상도 좋고. 네. 그렇죠. 조리 선수의 앨리스죠. 마관 주문력. 주문력 위주의 앨리스. 921. 액투신의 자드반이다. 1경기 리신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방관의 방관 물리피해 고대. 네, 똑같이 쓰네요. 리신과 14, 16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 정말 탑소서 마스터이 좋아하네요. 베인입니다. 오케이 무거워요. 베인이 할 게 좀 많고 생읍이 2%. 네. 물리피해를 1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성은 21구. 저말을 들었어 이즈리얼 로드 선수 마나젠이 좀 들어간 정도 4%의 마젠. 네.
22구 마광은 좋고요. 어, 공격 특성은 쌍관이네요. 네. 아마 정조준 일기를 의식한. 아. 이즈 자체가 뭐 정세 흐름, 뭐 비전 이동. 그렇죠. 정조준 일격 다. 네. 그렇죠. 파랑이 좋겠군. 훈 선수의 팬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재밌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에어 스탯은 이번 경기만 승리하게 되면 제닉스톰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상대가 탐람머스와 1경기와 마찬가지로 네. 좀 쓰이지 않는, 물론 쓰이긴 합니다만은 포지션이 거기가 아닌데. 거기다가 네. 특성이나 이쪽이 다 그 방 물리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람머스 모든 스킬이 AP 계수고 마법 데미지입니다. 아. 한마디로 도발해서 때려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연 이 람머스 픽이 네. 어떤 한 수로 작용하게 될지. 자,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2강 B조 진에어 스탯스와 VTG 라온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B조 VTG 라운과 진에어 스탯스의 굴러가요 굴러가요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야, 처음부터 구르는 속도가 네 구르면서 맞았어요. 네. 아유. 아, 튼튼해요. 일단 첨가보 시작입니다. 네. 아, 오, 이거 승화 같은데. 오, 야. 탈집 빠지고 카드 쿨 한번 돌아와야 되는데요. 전멸 빠졌어요 미드. 자, 카드 쿨 한번 돌죠 이제. 1경기는 다르게 초반부터 굉장한 공방전이 왔습니다. 일단 뭐 스펠은 불티지 약간 이득을 본 걸로 특패 전멸을 뽑아놨다는 거. 네. 정말 싫어. 자, 일단 특패는 도란 링 시작. 그게 있죠, 람머스의 로밍. 네. 그래서 더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건 다이애나 순간 이동이 되겠죠. 로밍이 갔을 때 따라오는 다이애나가 얼마나 큰 활약을 보여주는지. 절대 람머스 이 와드 꺼지는 거를 이게 1분화되었구나 체크가 되겠고요. 이제 봤어요. 안 보이나요? 야, 이런 거 보면 선수들 진짜 치밀해요. 그러니까 딱 람마스가 다이애나 라인전 사실은 이기는 거 쉽지 않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탑에서 만났어요. 만라인이에요? 네. 특패 전멸이 없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람마스가 내려오면서 특패같이 덮치는 게 지금 VTG 라운이 좀 짜볼 수 있는 베스트 전략이겠죠. 오! 자, 카정 지금 소나가 미세요. 봤어요? 소나가 탑이었어요. 소나가 탑이었어요. 근데 강타! 아, 체력이 너무 많네요. 당기고 먹겠죠. 부시도 더 숨겨서. 네. 숨겼어요. 시야 없어요. 시야 없어요. 오! 어? 뺏겼는데 이거 새끼거미가 먹은 거 같죠? 탈진! 저 새끼거미가 먹었어요. 손에. 이야, 이걸 조심서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강타 쓰고 지금 못 먹었거든요. 위험한 새끼거미로 먹은 것 같아요. 아, 손해봤죠. 폭발 데미지로 먹었어요 지금. 네, 실드 쓰면은 네 딜병 안 되죠. 게다가 첨가보십니다. 네, 강타는 잘반 강타였고요. 네, 네. 그러니까 트리시가 강타... 나름 이렇게 앞에서 바리케이트도 쳐줬는데 기분 좋아요. 걸음이 되게 이렇게 경쾌하죠. 경쾌하죠. 기분 좋아요. 경쾌해요. 라라라라라라. 네. 우아합니다 앨리스. 네. 저는 네. 굴러먹어야지 이런 느낌이죠. 자, 울추억이 끝나면 디조가 시원했죠. 람머스 마나 없습니다. 람머스 집 갔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좋아요. 민변대 히어도 좋은 챔피언. 집에 가네요. 아, 정말 집에 가네요. 지금 가려다 참았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면 탑솔로가 아니죠. 지금 람머스가 좀 마음 편하거든. 아, 구르기 좋아. 아, 같이 오르네요. 이걸 몰랐네요. 또 공도 굴러가죠. 어, 아, 전멸. 사용 성공으로 전멸을 뺐습니다 소나에. 지금 람머스가 집에 안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 앨리스가 레드를 정상적으로 먹었고. 그렇죠. 주도권. 네. 주도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대 정글러는 못 온다. 네. 저 람머스가 왜 저기서 뻐기고 있지?
네. 트레스 선수가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있나 보다. 네, 어쨌든 CS는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소하지만. 네. 거기다가 아까 소나가 바로 보스를 간 게 아니라 탑을 엄청 많이 올라가면서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와딩을 깊숙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 자르반 움직임 읽으면서 람머스가 뭔가 뒤에 숨겨놨구나. 머릿속이 복잡한 겁니다 지금. 트레이 선수 정말 뒤로 빠져있어요 지금. 네. 앨리스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렇죠. 저거 나가서 그냥 패면 되거든요 진짜. 네, 말 그대로 때리면 되는데 이제 봤으니까 앨리스 봤으니까. 네. 지금 때리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또 무빙 자체가 올라오는 무빙이었기 때문에 또 빠져야 돼요. 앨리스를 견제하는 지금 이 람머스가 무서워 저러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 네. 이 모든 게 아까 그 레드스틸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 CS 비등비등하게 탑은 가져가고 있고요. 네. 오히려 람머스가 높아요. 네, 오히려 람머스가 근소하게 높. 네. 뭐 물약을 다 태우긴 했습니다만. 아 정말 람머스 지금 블러핑이 장난이 아니에요. 앨리스 탑으로 무빙아웃도 안 보이거든요. 원래 네. 보수에게 강한 건 중수가 아니라 하수거든요. 그렇죠. 뭐 이 선수들이 뭐 실력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막 던지는 것들이 더 위협적인 뭐 정화는 있어요. 자 근처에 쿠트 있고 잘만 있고요. 자 일단은 앨리스가 보였기 때문에 아니 도망 먼저 해도 돼. 다이애나 들고만 이겨요 이거는. 싸웁니다. 네 이기죠. 네 뒤쪽 미니언도 오히려 구도 좋고 1레벨 차이 때문에 살짝 트릭 선수가 지금 망설이고 트릭 선수가 지금 약간 그 예리한 감을 잃었죠? 네 이제 계속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냥. 얘가 왜 이럴까? 뭐 그 스펠의 차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니까 그 나이스케이팅 프로그램 중에 철사장이라고 철권 교육의 장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무릎 선수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저는 그 낮은 계급의 심리전 잘 모르겠다고. 오히려 그 낮은 계급 선수에게 좀 약하다고. 그렇죠. 그니까 아까 드리던 말씀 이어보면은 고수의 어떤 그 예측 심리전이 허허실실에게 안 통하거든요. 안 통해요. 근데 고수는 고수들에게 통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트레이스 선수도 그런 어떤 사파에 굉장히 능숙한 선수인데 그렇죠. 한술 더 뜨는 선수를 만난 겁니다 오늘. 자 그리고 바텀은 네 CS 아치는 자 앨리스 왔어요. 봤죠. 확인하고 뒤로 빠지는 모습. 특히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스펠 자체가 공격적인 점화를 들었기 때문에 네 고치 한 번에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람머스 선 닌자의 신발. 아 지금 다이애나가 라인 앞에 있는데 닌자의 신발을 다이애나는 투 도란 링이고요. 이속 자체는 람머스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쵸. 스펠은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텀 쪽 자르반 바텀은 무난하게 자 미드 쪽 한번 찔러주죠. 와딩 오 투패 선 지팡이 빌드없이 큰 지팡이 갔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와 저거 한번 나오면 정말 좋은게 파밍이 진짜 편해집니다. 그렇죠. 원거리 미니언이 굉장히 그 낮은 구간대에 빠르게 클리어가 되고 로밍 주도권을 투패가 가져갈 수가 있게 되죠. 네 저게 뽑기 어려서 그렇지 뽑으면 정말 좋은 오리아나 직관 타이밍 것을 알고 이제 빠르게 일단 밀어주고 6렙이 됐기 때문에 다른 라인도 조심해야 돼요. 반면에 저렇게 갔을 경우에 단점이라면은 자 운명 불카 맞았는데 닿나요? 안 닿습니다. 첫 운명이 어쨌든 실패로 돌아갔어요. 네 아주 큰 실패는 아니죠. 훈 선수가 생각한 범위 안에 벌어진 일일 거예요. 앨리스가 투패 노립니다. 봤어요. 자 안정적으로 미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뭐 레드스틸 때문에 저희가 우려했던 람머스가 라인전에 망한다 근데 구도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트레스 선수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람머스가 흥했어요. 그렇죠. 실수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람머스가 라인전이 진짜 어떻게 보면 답이 없기 때문에 안 쓰이는 거지 라인에서 성장 잘하게 되면은 한타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은 괜찮은 게 상대의 원딜러라고 할 수 있는 굳이 투패를 넣자면은 원딜 쓰던 챔피언이 두 명이기 때문에 투패나 이즈리얼 도발하면은 엄청 위협적이죠 지금은. 그렇죠. 자 바텀 눈치 싸움 CS 비슷비슷하고요. 탑은 오히려 CS 앞서 나가고 있는 물론 밀리고 있는 라인입니다만 첫 번째 운명이 빗나갔다는 점 여러가지로 지금 VTG 라운드 게임이 해볼만한
그런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야, 트윈 선수가 너무 잘해주니까 또 이게 문제가 되네요. 진짜 생각이 많은 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은 진짜로. 네. 자, 바텀 라인 자르반이 지금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앨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별다른 정글러들의 활약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블루. 그러니까 지금도 이 버프 챙겨 먹는 타이밍이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이 느린 게 이런 프로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게, 봇 같은 경우는 핑화로 시야 장악 돼 있었고요. 탑에서는 람머스가 까불까불 하니까는. 아, 이거 8레벨대 7레벨인데. 그러니까 앨리스와 트레이스도 그렇고 본라인의 그 이제 로드 아이스베어 듀오도 그렇고 몸을 사렸어요. 방금도 딱 봐도 8레벨대 7레벨이고 싸우면 네. 다 이기는데. 아니 왜 오리아나가 블루를 먹으러 안 가지? 앨리스 땅굴이구나. 근데 앨리스 그냥 정글 들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거 봤습니다. 와드를 확인했어요. 보고 있어요. 다 옵니다. 이거 중간 싸움이에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지를 마당하죠. 예매합니다. 캐세븐! 드디어 미쳤다! 바둑이 가져가는! VTG 라운티! 이러면 드래곤 주도권도 가져올 수가 있죠! 마나가 너무 애매했죠, 이지리얼이. 크레센도의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이나 순간이동. 다이나 끝나! 람마스 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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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혹은 구두교 끊었어요. 람마스 좋은데요? 안성공! 자, 근데 조르신 너무 많이 맞았어! 정탈아 밀고요. 쓰레쉬 물겠죠? 와, 이 정말로! 굴카, 굴카! 야, 이거 또 쓰레쉬를 잡아내네요! 드래곤은? 정조준, 정조준, 정조준? 어? 앨리스, 어? 앨리스 더블킬 벤! 쪽! 오, 예. 위쪽에서는. 아, 이쪽 위험했죠. 위쪽에 잡혔습니다. 네. 트레이스 선수 이제 좀 현실로 돌아오겠죠? 아, 맞다. 원래 이렇지. 저만 썼는데 진 겁니다, 람머스가. 네. 그리고 잊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본 장면이 순간에 끊겼어요. 일방적으로 맞았죠? 약간 다이애나가. 그렇죠. 순간에 쓰는 과정에서 정말 유리하게 싸운 거야 람머스가. 자, 람머스 잡히긴 했습니다. 어쨌든 뭐 상대방 불을 잡아내면서 바텀 쪽에서 좀 이득을 받고, 물론 그 효과로 드래곤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서로 주고받은 이득이 있어요. 자, 람머스 청가봇 두 개 루비 수정 하나. 네. 키고 싸우죠. 예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뭐 태양 선수 무빙한 보면은 저거 선고로 야 그러면서 슬래시 마무리 마지막에 전멸 썼지만 이미 석궁 발사 나갔고요. 뭐 어찌됐든 드래곤도 안 줬고 훈 선수가 너무 파밍을 지금 잘해주다 보니까는 글골에서 지네스가 어? 좀 앞섰던 모습입니다. 전멸 없는 앨리스 갈 데가 없죠? 할 게 없어요. 드래곤까지 안 닿았어요. 메인 커버옵니다. 오리아나 커버. 진짜 실패했어요. 치명적이죠? 죽여봐! 이지가 잘못 넘어. 이지 정조준 빗나갔어요. 오, 이러면 오히려 자르반이 물렸죠? 점 점아 죽었어요. 아, 정조준 실패도 뼈아팠. 자르반 심지어 맞음. 대격 패스다 죽은 거 같죠 마지막에? 흥 선수도 위험해요. 하늘에서 죽었어요 자르반. 네. 자, 이거 어떻게 카드 한 방 어디로 가야 되죠? 정면 찾았고 성공. 와, 아, 야, 이거 야, 또 피했어요 신변하살. 진짜 이거 훈둥지둥 하나 다 끊겼습니다. 그렇죠. 줄타기로 거기서 카드를 한번 없앤 것, 그리고 정조준이 빗나간 것,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VTG 라운 팀이 이득을 챙겼습니다. 재밌는 건데 트페향이 여기서 빛을 발하네요. 그렇죠. 나온 입장에서는 카드가 사라져야 내려오면. 네, 카드가 이제 한참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점점 자신감 되찾아가고 있는, 물론 글로벌 고든 여전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만 되게 역전한 거예요. 라온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각각 미드 실수 때문에요. 그리고 벤이 3킬이에요. 오, 그렇죠. 그나마 진영아 다행인 것 같아요. 그죠. 아, 또 와카도 여기서 아 에어본이 에어본 빗나간 것. 네. 그리고 이지리얼이 먼저 물렸던 것. 정조준 빗나간 것. 그 이지가 비전 이동을 넘어왔기 때문에 드래곤 얼굴도 한번 끊었죠. 그렇죠. 덴마시하다 죽었죠 자르반이. 이게 또 안 죽고 저게 또 결과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말 못 맞춘 그 와일드 카드가. 네. 아쉬워지는 거죠. 그렇지. 옆구리에서 이지리얼이 신비 하나 살 이걸 또 안 맞고. 아, 바텀에서 바텀에서 다이나의 로밍 그전 있었네요.
다이날 순간이동으로. 어? 야, 포르킹이 또 진짜. 하지만 잡힙니다. 네. 그리고 바텀 쪽에서 키를 또 세 명 다 잡아내면서 진여쪽이 이득 챙기네요. 와, 그리고 트페가 탑 커버. 좋아요, 무빙. 자, 근데 나머지 챔프들끼리로만 드래곤 가는 거는 오리아나를 좀 조심을 해야겠죠. 전체적으로 체력들이 낮다 보니까. 네,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조심해야 돼요. 만화 없어요, 다이애나. 다이애나 만화 없어요. 네. 아, 이거 들어와. 아, 이러면 오히려 주도권 싸움. 자, 이러면 오리아나가 상대가 바로 역드래곤 갈 만한 상황은 아니고 이제 트페가 곧 운명이 돌아오면은 역으로 이제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막은 겁니다. 이거는 라온이. 그렇죠. 네. 오리아나가 좋은 선택을 했어요. 어, 다이애나도 쓸데없이 큰 지팡이 나왔습니다. 자, 드래곤 싸움이 치열합니다. 아직도 드래곤 가정한 팀이 없어요. 그런 동안 라모스 성장 중. 곧 다이애나 도착하고요. 블루 타이밍 이곳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마라모에 나왔고요. 베인도 모란검이 나왔어요. 베인 모란검이 지금은 포인트죠. 4킬입니다 베인. 람모스 군단의 방패 철저하게 지금 방템 위주로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탑글러냐 탑글러.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혹시 그 벌어질 스플릿 운영에서 다이애나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1대1 마가 챔피언이 지금 베인 말고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플러스 트페 둘을 활용한 스플릿. 그렇죠. 즉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자르반 아래쪽으로. 드래곤 이제 섣불리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지나가고 서로 드래곤 못 먹으면은 지네어 쪽에 조금 더 좋죠. 왜냐면 다이애나 순간에도 오기 때문에 좀 있으면. 그리고 서로 살짝 긴장 놓고 플레이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 라인 플레이가 된다면 언제든 트페가 또 빛을 발할 수도 높고요. 아우, 아, 아파요. 사타까지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아파집니다. 네. 길이 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이애나가 CS며 뭐 딜교환이면 훨씬 더 앞둬야 되는 건데 초반에 트레스 선수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네. 그 다음에 로밍 때문에 또 못 먹었고요. 물론 뭐 그동안에 킬과 또 어시를 만들어냈기 탑? 때문에. 네. 네, 앨리스가 탑이 아니에요. 자르반이 탑킹 대기하고 있는데 도발. 어휴, 타워. 도발하고 타워로 빠르게 굴러서 끌고 오기. 어휴, 잘못 맞았죠? 자, 이거는 전멸. 자, 운명. 잡았죠 이거는. 네, 도발도 빠져있었고 갑자기 한 가지로 탑에 3명이에요. 탑에 정화 마무리. 네. 근데 탑에 3명이라는 얘기는 드래곤이